별바람 쐬는 거 말고 관측다운 관측을 제대로 한 게 언제던가? 늘 흐린 하늘로 인해 마음까지 우울해져 가는데 마침 대바리님의 번개 공지. 드디어 별 보는 날이 왔구나. 근데 난 오후에 16을 꺼낼까 말까 보현산에 갈까 말까 고민에 빠진다. 백야드님의 보현산 번개 공지가 갈등에 불을 지른다. 키우. 못 먹어도 고하시죠. 후회하지 마시고 키우키우키란 대바리님의 문자. 근데 월몰이 0.00이라 월출까지 최대 4시간 바라보고 왕복 5시간 이동하기가 좀 그랬다. 부득이 명품으로 마음을 다잡았으나 서구님조차 일찍 철수하신다 하여 차에 실린 장비 교체 없이 10 가지고 1740집에서 출발하는데 하늘이 괜찮다. 순간 입에서 자연스레 튀어나온 말. 젠장 키우키우. 어머니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가져다 드리고 밥 먹고 20시 좀 넘어 관측지 도착하니 캥 명품 농원에 사람이 많았다. 보자. 내 뒤로 오신 분이 허맹님 브라더스, 쇼크님 부부, 부천동 한 분이니? 대바리님 브라더스, 블루스카이님까지가 안시이고 사진파로는 삑사리님, 노르마님, 그리고 또 한 분은 미리 와 계셨다. 총 12명으로 최대 인원 경신 키우. 뉴스에서는 태풍의 위력이 무시무시하다고 벌써부터 걱정인데? 그 태풍이 올라오면서 구름을 밀어내고 있는 와중에 구름과 태풍의 중간 지역이 딱 한반도 남부뿐이다? 참! 태풍 때문에 관측할 수 있게 된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다니? 카페 글에서 별사진님과 곰돌이님은 청소년 수련원으로 가신 걸 알았다. M8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봤다. 달이 있을 때라 아쉽기도 하고 1.25 필터를 괜히 내놨다는 생각이 유유. M20 모양이 조금 보이다가 이후에는 성운기만 느껴질 정도. M21 딱히 특징을 못 잡고 있는 상계성단. M22 손바닥 또는 단풍잎 같다란 의견에 약간 공감. M55 메시의 완주 때 이후 처음 보는 듯. 달빛의 영향이 있어 선명하진 않았지만 꽤나 크다. M7 스케치를 해볼까 하다가 덕산재서 엄청난 치를 본 게 생각이나 고이 접음. M13 엔주씨 6207까지 확인함. M1 이제 막 떠오르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향인지 작년 수피령에서 처음 봤을 때보다 잘 보임. M80, M71, M72, M73은 대바리님 12로 눈동량. M103 이전 스케치보다 별상이 많이 보여 다시 스케치해야 하나 잠시 고민만. 예전에 나처럼 대바리님도 처음에 엔주씨 663을 M103으로 오인. M52 유심히 들여다보니 저런 모양을 T로 봤구나 하고 이해함. M31, M32, M110, 80, 11호도 안드로메다의 암흑대가 보였다. 보현산에서 16로 암흑대 두 개를 봤을 때처럼 쨍하고 선명하여 직시로도 바로 보이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암튼 보이긴 보인다. 그런데 저걸 10로 보고 스케치한 빌리님은? 쩌? M36, M37, M38 동틀 때에는 마차부가 꽤나 높이 올라왔었다. 그래도 다시 보니 반가웠다. M34 내 눈에는 나비성단이라는 전갈자리 6보다 이게 더 나비 같구만 키흐. M76 작은 아령성운. 필터를 낀 상태로 찾았는데 안 보인다. 필터를 빼니 그제사 보임. 근데 저렇게 작았었나? 이궁 누워서 뜨는 쌍둥이와 오리온. M35와 NGC 2158 그리고 M42, M43, M78은 눈동량으로만. 오리온의 런닝맨은 아주 선명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일전 수피령서 본 것 이후로 두 번째로 잘 보였던 정도다. 고래 M77 성도에는 근처에 NGC 1055가 표기되어 있음에도 늘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인지 한 번도 못 봤던 NGC 1055를 찾아보니 참 너무한다란 말이 절로 나왔다. 특히 NGC 253은 그 존재가 파인더로도 보였을 정도였고 NGC 247 역시 파인더로 느껴졌다. M33을 찾아보는데 파인더로도 M33이 저렇게 크고 선명하게 보인 적은 처음이었다. M74도 꽤 괜찮게 보였다. 흡사 나선팔이 느껴진다고 착각할 정도였다. M27과 M45는 예의상 한번 보고 통과. M57은 이렇게도 보고 고배율로도 보고 쇼크님 미드 바로 위에 4.7을 달고 중심성을 찾아봤다. 정말 보이겠냐만서도 그래도 혹시나 해서 키우키우. 백조 M29 속에 잔챙이 별이 약간 보인다. 의자 같다는 님, 사다리 같다는 궁수님. 난? 페르세우스 NGC 1023과 안드로 NGC 891 돌고래 구상성단 NGC 6934 정체를 미리 몰랐다면
은하로 착각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 NGC 7331. 그나마 괜찮게 보이고 옆에 자잘한 은하의 흔적도 보이고 스테판 오중주도 노려보니 희미한 게 아주 약간 보임. 베일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암튼 쇼크님 스카이팔로도 필터 없이 보인다. 목성도 이전처럼 쨍했다. 서구님하고도 같이 보고 했으나 나중에 스텔라리움으로 확인한 결과 역시나 내가 본 게 대적반인지는 여전히 자신이 없다. 5분의 2 정도의 금성, 그리고 프로키온, 그리고 검은고 백조에서 카시오와 페르세우스를 지나 쌍둥이 발까지 쭉 이어진 은하수. 하늘에 수증기가 약간 있는지 은하가 아주아주 쨍한 하늘은 아니었으나 구름 없고 습도도 없고 하늘은 맑고 대기도 안정되었고 대바리님과 서구님은 일전 내가 16들고 명품관 이후로 최고의 명품 하늘이라 하신다. 그나저나 동틀녘이 되자 페가수스까지 넘어가던데 찾아볼 은하가 남아있을 때 보현산에 한 번이라도 더 가야겠다. 5시 20분경 철수. 참, 이 태풍의 이름은 볼라벤이다.